본인들이 유난히 어떤 요즘의 패턴이나 아니면 이런 굉장히 부속품처럼 살게 됐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 작가님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 3의 어떤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때 왜 우리들은 그렇게 답답하게 살까요, 조 작가님?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특이해야 된다는 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기분도 사실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닐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역류를 하거나 튀지 않으면 나는 존재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사실 1,500만 명 가까이 되는 서울과 그 인근 지역까지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그냥 물결처럼 이렇게 흘리면서 사는 이 도시에서 돌출을 해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. 그냥 이 흐름하고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처럼 살 수 있는.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. 지금 제일 이런 패턴의 억압을 제일 안 받으시는 분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못 느껴요. 네. 그래서 뭔가 그 선입관이나 어떤 고정관념이나 획일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피해를 많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거의 그 주인공들의 그 감정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네, 애환은 잘 못 느끼겠어요. 네,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소설을 써요. 조단원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. 네,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좀 틀을 자꾸 깨부시자는 생각으로 이런 소설을 쓴 것 같아요. 네.